주그하러 오고. 팔만대장경이 보관돼 있는 해인사 경내 곳곳에서 대장경의 문화적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인식할 예술의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개막한 2011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의 특별행사 일환으로 열린 해인 아트 프로젝트는 다양한 국적을 가진 34명의 예술가들의 성찰과 고뇌가 담긴 작품을 해인사 주변과 13개 암자에서 45일간 선보입니다. 전시는 소통이라는 주제로 시, 공간, 만물, 사고력 등을 넘나드는 문화예술의 장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한국인 예술가 김아타의 얼음불상은 녹아내리는 부처의 모습을 통해 무상의 가르침을 전합니다. 한편 개막식 때 해인사에는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와 팔만대장경의 마지막 진본 공개 모습을 관람했습니다. 이상 천지일보입니다. 천지일보의 영상 뉴스 천지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